여러분, 이거 아세요? 영국은 지금에 와선 우리에게 그저 괴식과 기행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과거 18세기 무렵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어떠한 적수도 존재하지 않는 최강의 해군이자 약 20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바다를 무대로 영국의 패권을 유지하게 만든 로얄 네이비, 즉 왕립 해군이라 불리는 강력한 해상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런 무적의 왕립 해군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신병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선 지원자들을 뽑아 입대시키는 무병제를 시행했지만 자원에서 해군에 입대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왜냐? 명예로운 해군의 이미지와는 달리 언제 다시 항구로 돌아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바다 생활은 기본이고 빡센 규율과 부족한 보급 상황, 쥐꼬리만한 급여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해군력이 곧 국력인 시기에 고갈되어가는 인적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을 입대시키기까지 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자 왕립 해군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바로 해군 장교와 그 부하들로 이루어진 프레스 갱입니다. 삼각모와 해군 셔츠를 입은 이들은 몽둥이와 주먹을 사용해 바다로 나갈 아세이들을 김빠이, 아니 신병들을 강제적으로 모집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프레스갱은 당시 영국의 해안마을이나 항구도시를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청장년층을 닥친 대로 잡아들였죠. 물론 프레스갱의 주된 목표는 바닷일을 해본 경험이 있던 자들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저 일이 끝나고 산책을 하다가 아니면 술 한잔 걸치러 술집에 들렸다가 잡힌 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프레스갱에게 잡혀가는 친지들을 구하기 위해 마을 주 인들이 이들과 난투극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려간 신병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야말로 신나는 성상생활이었습니다. 최대 500에서 600명이 사생활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갑판 아래에서 몰아치는 파도에 맞춰 흔들거리는 매우 포근한 해먹에 누워 잠을 청해야만 했고, 끼닐 때마다 치아가 부러질 만큼 단단한 쉬비스켓이나 해군 요리, 그것도 영국 해군 요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게다가 군함이란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기본이어서 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간격이 고작 4시간밖에 되지 않아 이 시간 안에 잠을 청하거나 나머지 정비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행복한 선상생활에 복이 겨워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신병들이 발생할 때마다 새끼! 기업! 장교들은 굵고 커다란 밧줄을 꼬아 만든 일명 캐도 나인테일이라 불린 채찍을 사용해 해군 정신을 주입하고 다른 신병들에게 본보기로 삼았죠. 이 끔찍한 강제 징집은 1825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문학이나 소설에서 볼 법한 일이 과거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